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은총 씨와 함께 네. 오디언스의 ID4 모델 지금 22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컴퓨터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 녹음 세션이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 저희가 좀 많은 그 엔트리급 모델을 해왔지만 네. 그 일단은 지금 제가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이 지금 외관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네네네. 일단 조작속도 좋은데 근데 사실 이런 외관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과연 소리가 좋느냐 이거는 알 수가 없던 부분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그 음질 자체가 확실히 좀 들었을 때 좀 많이 청아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내믹 레인지에서 가져오는 것들을 확실히 많이 확보하고 있음을 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22만 원에 그 정도라면 저는 시작하는 걸로 아주 추천해 줄 네네네네. 만한 인터페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녹음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인 기능 하나 살펴보자면 이거 누르면 이렇게 그렇죠. 그 디미니시가 돼가지고 볼륨이 15dB가 딱 줄어듭니다. 네. 그 다음 뮤트 누르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뮤트가 그렇죠. 되고요. 그래서 스피커 연결해 놓고 이제 뭐 마이킹하거나 이럴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네. 되게 재밌는 게 ID 기능인데 네. 이걸 누르시면 얘가 마치 마우스 이 화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마우스처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러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볼륨이고요. 그렇죠. 볼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요거 모니터 믹스할 때 여기 DAW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녹음하는 거 인풋 요거 두 개 해당하는 거 어느 정도로 들으면서 모니터할 것인가를 정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게인량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듣는 거는 요걸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잘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전곡은 에버글로우의 그 코러스 패턴 하나를 저희가 뭐 네. 이렇게 여러 바퀴 돌려가지고 저 지금 순간 에버글로우의 콜드플레이 이렇게 말씀하신 콜드플레이의 명곡이죠. 에버글로우의 딱 그 코러스 패턴 그거 한 8마디 패턴 정도를 저희가 돌려서 네. 사운드 메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엉망이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요거를 8분의 8로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복사하죠. 대충 패턴 하나 만들어 놓고요. 한번 듣고 치는 클래스. 와, 이 산업의 찌들은 산업의 찌들은 음악 피아노. 산업의 찌들은 인우 형님의 엄청난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훌륭한 작곡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산업에 찌들어야 가능한. 맞습니다. 여러분 찌들지 않으면 훌륭한 작곡가가 될 수 없습니다. 찌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이건 뭐 대충 퀀타이즈는 없이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니까요. 네. 이 곡은. 이렇게 두 패턴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베이스를 먼저 받아볼게요. 네. 베이스 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소리는 내고 있고요. 마이크가 올라온 것 같죠? 네, 녹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이스. 네.
있습니다. 자, 원테이크로 이렇게 쭉 갔어요. 네. 베이스가 상당히 그냥 D.I.에다 이렇게 푹 꽂고 친 건데도 생각보다 톤 자체가 크죠? 좋아요. 그죠? 그냥 너무 깔끔하죠, 톤 자체가? 제가 뭐 그렇게 베이스를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손이 좋은 편도 아닌데 베이스를 네. 치기에 여기다가 뭐 EQ만 살짝 이렇게 정리해줘도 그죠? 네,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기타를 얹어볼게요. 네. 기타 한번 볼륨 한번 체크해볼까? 어이, 어우, 야. 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자 볼륨 조절했으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뭔가 계속 치는 것 같아서. 네, 똑같은 거. 네. 이거 한번 더빙을 한번 해볼까요? 더블링이요? 네. 더블링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갑니다, 처음부터. 네. 아, 죄송해요. 네. 똑같은 자리 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레프트 라이트. 여러분들 저희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아시죠? 똑같이 더빙해서 레프트 라이트 팬 나눠주셔서 이렇게 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네. 기타만 들어볼게요. 괜찮은데? 좋은데? 네, 괜찮은데요? 이게 22만원에 이 정도면은 뭐 동급에서는 제일 그 사운드 퀄리티가 괜찮았다. 지금 네. 이 22만원대 영역대 지금 얘가 제일 깡패인데 얘는 사실 지금 40만원대까지도 그러게요. 봐도 네. 지금 이 네, 그 녹음되는 그 퀄리티가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214가 하이가 여기까지 안 나와요. 잘. 근데 지금 이 쨍알쨍알한 하이가 굉장히 잘 살아서 좋네요. 상당히 훌륭한데?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았어요. 이건 네. 우리가 딱 왜 고급형 해보면은 애초에 그 공간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쵸. 이만한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그런 건 당연히 없는데 다른 20만 원 전후에 그
악기들에 비해서 그런 걔네들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이러고 말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열어준 느낌이 있어요. 열긴 네.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조금 그 컨버터가 좋은 티가 나긴 난다. 네네네. 이 정도 네네네. 저희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ID4 오디언트의 이 엔트리급의 새로운 강좌. 너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드릴 만한 새로운 강좌. 네네네. 안 그래도 사장님 이거 약간 뭔가 좀 자신 있어 하더라고. 그 카톡 우리한테 보낼 때도 아 이거 뭐 좀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하셔갖고 뭐 있나 이랬는데. 근데 자신 있어. 괜찮네요. 할 만하네요. 네, 그랬습니다. 아, 네. 이거 이제 앞으로 추천 많이 드릴 것 같아요. 네네.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디언트 ID4 이걸로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뭐 기타를 이제 일렉 기타 치시고 이 스테레오 인풋이 필요한 하신 분들은 요거보다 이제 그렇죠. 다음 단계로 인풋 개수를 조금 네, 조절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DI 하나와 그리고 캐논잭 인풋을 앞뒤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네, 포터블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언트 ID4 보셨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인터페이스 하기 전에 오디언트가 하나 더 할 거예요. 네. 소노. 이건 약간 기타에 특화된 오디오 인터페이스니까 정말 기타를 치시는 분들이 한번 또 이거랑 또 다른 옵션으로 한번 볼 만한 인터페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난 것 같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